그 자칭 아니면 타칭 지금 최고의 배틀마스터로 꼽힌 게 요메이 선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워로드 입장에서는 넬라 계속 켜주면서 자, 잘 든든하게 버텨줘야 되고요. 푸신. 아, 피닉스 각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순서를 약간 몰았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냥 빠졌고. 네, 지금도 보시면 훈서 선수가 일단은 발패를 못 잡고 있는 게 결국에 지금 이 뜻도가 또 감전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걸렸어요. 아, 그거 맞지? 어렵죠? 아, 때릴 거 18창 때문에 워로드? 네, 18의 창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보호막 때문에 아직까지 훈서 선수가 딜 재미를 본 게 아니에요. 이거 파우르 뻥! 파우르 뻥! 피기 위한 각성기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필랑. 버텨야죠, 버텨야죠. 근데 체력이 금방 깎였습니다, 끼기와 싶네가. 자, 지금 예, 홀리나이트 이 동호 선수의 각성기 타이밍이 괜찮았죠? 좋았죠? 덕분에 시작은 실버 풍토인 좋았던 걸로 보여졌는데, 야, 지금 결과는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나왔고, 그리고 아, 둘을 잡아냅니다. 안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가 이러면 3대3까지는 가거든요. 이 체력 네. 구조로 보면 갈 때 가더라도 상대 체력 최대한 빼놓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홀리나이트 끄는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홀리나이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체력으로 뭐 보호받으면서 어느 정도 상대 체력을 뺄 수 있었기 때문에 아, 대박. 어쨌든 화조강립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그랩으로 땡기고 막 이런 모습들이 서로 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네. 발리마지가 굉장히 좋긴 한데 악마와 방신했어요. 지금 악마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타이밍이 일단은 한번 훈서 선수에게 빈틈 허용하면 안 돼요. 네. 특히 고어 블리딩 같은 거 맞으면 아유 앞뒤에 들어갑니다. 아, 디스트럭션. 아, 버텼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요. 못 버팁니다. 악마와 상태가 워낙 강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요운동 입장에서는 기분 좋네요. 와, 이거 지금 예. 훈서 선수 지금 딜 제대로 넣었고 각성기가 일단 뭐 빠지게 그러니까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로는 사실 뜨또가또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재미를 봤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살아나가는데 좀 의미를 뒀는데 예. 결국에 잡혔어요. 훈서의 대모니 각성기까지 예. 몰아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서 버티면서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요운동이. 얼마 없어서 자 13초 이 정도면은 예, 그냥 흩어지면서 드리블 할 생각도 해야죠. 아, 이거 아덴 얼마나 있나요? 서머너가 한번 훈련까지는 끊었어요. 자, 훈서 잡아야 돼. 훈서! 훈서한테! 훈서가 근데 훈서가 악마와 한번 아 빠져나갑니다. 요맹이 선수가 딜을 굉장히 많이 넣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맹이 선수가 이 진영을 좀 붕괴를 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훈서 선수가 힘들었다니까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요맹이 선수가 풀어주면서 같이 살아난 거죠. 네. 트로피를 이제 두고서 이제 집에 두면 그냥 항상 예, 뿌듯합니다. 아, 있어요? 있죠. 아, 맞지는 네, 않고요. 네네. 아~ 아까도 결국 워로드가 가장 많이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지표를 봤기 때문에 심내 선수를 계속해서 공략해주는 모습이에요. 호흡권을 아, 세게 들어가는데요? 바로, 네. 바로. 와, 이거 지금 초반부터 심내 선수 예, 공략하겠다는 생각이죠. 요운동이 각성기 두 개를 버린 것처럼 되려면 심내가 버텨줘야 돼요. 그쵸. 빠진 타이밍이 나올 수 있거든요. 18창 찍었고 요맹이 잡으면 그 안에서 그렇죠. 나무 심내는 결국 갔어요. 네. 율법으로 좀 잡아낸 그런 모습이었고요. 실버 풍태우는 일단 작전상 일부 후퇴를 한 거죠. 그쵸? 신내가 나올 때까지. 네, 결과적으로는 좀 붙여있을 때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마력! 일단 그랩도 빠졌고 이번에는 화상 투포를 바꿨네요. 아, 이게 지금 어쨌든 뭐 뜻도가또 선수 살리기 위해서 뭐 끼규어 선수도 이제 위쪽에서 좀 포지션을 어그로 끌어줬는데요. 다운이 한번 빠졌죠. 그래도 마리린이 케어해서 약간은 벌었는데 알리마즈가 지금 빗나갔습니다. 네. 아니 정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역할이 엄청 좋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런 포지션을 이제 잡게 됐을 때 사실 서머너의 뭐 아이덴 스킬이 프리딜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미 한번 빠진 상태로 이런 포지션을 잡는단 말이죠. 그라인드 체인 아래쪽에 순간적으로 위쪽 아래쪽 같이 봐주는 거 보세요, 훈서. 그래서 일단 훈서 선수를 약간 마크하는 듯한 뜻도가또 선수였고요. 아, 근데 용맹이가 그걸 봐요, 또. 바로 뒤에서 커버해줍니다. 기교까지 하나 더 잡아내고 쉼내도 같이 가기 풍신초를 다 맞았으면 아웃이었는데 순간이었죠. 야, 차이 이번에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쵸. 이거 지금 이 정도 킬스코어면은 아, 이거 사실상 좀 승부가 그쵸. 이거 뜬도가또 선수를 잡으면서 같이 가려는 거거든요. 아하하, 알리마지 빈 공간 달랐고요. 이제 아덴도 빠졌기 때문에 뜬도가또 나 한 번에 안 죽어! 나 한 번에 안 죽어! 지금 자신감이었습니다. 자, 요 훈동에 두 명의 선수도 체력이 아슬아슬하긴 한데 이미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야, 이거 보세요. 쉼내 선수 아까보다 더 피해량 많고 하지만 뜻도가 또는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고
이거 요맹이 선수가 앞서서부터 계속 진짜 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딜을 넣고 있습니다. 네, 워로드가 물리는 경우에는 이제 뭐 넬라도 사용해주지 못하고 끼규어 선수가 이제 뭐 바람의 속삭임을 어느 정도 그냥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상대가 잘 노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윈드 스피린 맞았을 땐 딜이 찰 줄 알았는데 더 벌어졌어요. 쉼내가 다시 한번 포커싱이 됩니다. 무극권 요맹이 그럼 같이 들어왔으니까 쉼내 몰아내는 그런 각성기 투자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뜻도가또 선수가 좀 앞선 경기보다는 약간 프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아, 이게 앞라인이 체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알리마지. 아, 알리마지 때문에 케어까지 해줬는데 홀리나이트 케어에 자신의 부비까지 더해서 이거 스크를 완전 배제했죠. 자, 쉼내가 갈고리로 땡기면서 근데 그 땡기는 와중에도 본인 체력이 깎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홀리나이트는 결과적으로 얼굴을 끌면서 2대1에서 살아나왔는데 끼규어 선수는 죽었단 말이죠. 뺏던가토도 같이 갑니다. 이러면 쉼내도 진짜 쉽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물어서 데려가야 되겠죠. 갑니다. 아, 각성기를 실버퐁태온이 어떻게 각을 잡기가 쉽지 않게 지금 요운동이 먼저 주도권을 내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훈소 선수랑 이 홀리나이트까지 동시에 잡으면서 그렇죠. 뺏손 자극차로 따라가야 돼요. 급하면 안 돼요. 루메이까지.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야, 그거는 피오스 손 깔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각이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훈소 선수도 지금 체력 없고요. 이거 기회예요, 실버퐁태온. 아, 무빙에서 피해줬네요 지금. 이런 홀리나이트가 또 케어할 수 있거든요. 불법 들어갔죠. 네. 분석. 와, 이걸 막으러 월성각 요맹이가 또 이렇게 지켜줍니다. 지금 다음 턴의 보좌가 된 건데 이게 역으로 시간을 끄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실버폭탄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러면 리스폰 꼬은 것처럼 쓸 수 있거든요. 네, 피해를 좀 줄 수 있어요. 키기어 선수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뜻도가 또 보는 척하면서 키기어랑 정면 승부하면. 근데 여기 답은 있습니다. 여기 각성기 썼고요. 자, 하나 투자 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자, 슈메이오 이후 잡고 이러면 하나 데려갔죠. 훈서는 키규어 선수 지금 체력이 좀 얼마 없었거든요. 예. 여기에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역전극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여기 자, 개인적 옵션 쌌는데요. 오, 이러면 자, 요 운동이 시간 안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자, 끼규어 살아야 돼요. 끼규어가 그한테 물렸어요. 악마와 고블리딩 진짜 블리딩. 박으로 들어갔어요. 알리마진. 근데 이게 쉼내 선수가 살아야 되는데요. 일단 안쪽으로 피신. 일단은 뭐 훈소 선수도 지금 체력 없는 상황이고 각성기 다 빠졌고요 전부. 네. 이제 훈소 쪽에서 요맹이 월성각. 자, 쉼내는 아래쪽에 체력에 쉼내가 결국 갑니다. 자, 이거 훈소 체력도 훈소 봐야 되는데 일단 데모닉 슬릿 나갔고요. 시간이 5초. 그 안에 훈소 버티니까 요맹이도 같이 체력 없는데 이대로 결승 진출. 마지막에 훈소 선수가 다시 한번 이 전장을 휘젓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이 딜링도 안정적으로 들어갔고요. 2세트 때는 워낙 많은 포커싱을 당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걸 섹시마왕도 호날두 선수가 자신의 각성기를 통해서 열어주면서 강한 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